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항상 여러분 어렵지 않게 해주신 분이죠.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보증권도 선물 한 번씩 이렇게 쏘죠? 우리 시청자, 아, 우리 회원분들 위해서. 네, 금융권은 거의 대부분 뭐 커피 쿠폰 하나 정도. 뭐. 아, 안 돼, 안 돼. 커피 쿠폰으로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도 그러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시장 한번 쭉 살펴보면서 크리스마스 맞춤형 자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크리스마스라서 뭐 아무튼 좋은 기분으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크리스마스 이브네 진짜. 네. 여러분들이 뭐 좋은 결과 오늘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분이 너무 또 즐겁게 해주셨고 제가 지금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미국 시장은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 선물이 왔습니다. 왔어요? 산타 랠리가 됐고요. S&P 500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신고 지수를 경신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신고예요? 네. 아니 뭐 계속 빠진다 그러면서 빠졌다 다시 오르고 다시 오르면서 신고 지수를 다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요. 네. 나스닥 0.85% 올랐고 다우가 0.55, S&P 500이 0.62, 러셀 2000가 0.78% 상승을 했습니다. 요즘에 유가도 좀 오르고 있고요. 네. 달러는 좀 하향 조정되고 있고 원화도 약간 내려오고 있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내려와서 움직이지 않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뭐 아주 뭐 나쁘지도 않고 안정감 있네. 네, 안정감 있게. 안돼. 주변 상황은 전혀 안정감이 없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우리 뭐 금리도 오른다고 뭐 오미크론도 뭐 창궐한다고 네, 왜 그러는 거야 이거? 그 어제 뉴스에 보니까 레드 서머스 교수께서는 네. 경기 침체 곧 온다. 한참 제가 읽다가 왔는데 네. 뭐 그런 분위기인데 뉴스를 보면 시장은 네.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기분 되게 좋아 보이네 우리 박 부장님. 아니 두 분이 너무 웃기고 아니 뭐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아 좋아 보이네 좋다. 그러니까요. 어제 좀 좋아. 좋았죠. 그러니까 어제 어제 우리 시장은 좀 안타깝게도 네. 산타 할아버지께서 오셨는데 네. 차별화돼서. IT로 왔습니다. 그래서 IT 갖고 계신 분들은 좋은 네. 어제 하루가 되었을 때 생각합니다. 네네. 더불어서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5%나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신고가 네. 근처에 와 있습니다. 테슬라도 5.76% 올랐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는 우호적 거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의 PCE가 5.7% 1982년 이래 최고치라고 이제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시장에서 크게 반영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물가와 고용 지표를 신경을 쓰는 것은 연준의 정책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연준 정책은 이미 결정이 났죠. 네. 그래서 이것이 크게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녁은 미국 시장은 휴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이번 주에 3일간 나스닥이 4.4% 그리고 다우가 2.89% S&P 500이 3.4% 올라서 신고지수를 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상승이 강하진 않죠. 3,000포인트를 잘 못 넘겨요. 넘어가면 매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전에는 3,000포인트 넘기면은 기관 매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번 주에는요. 개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연말 매물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계속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어제 코스피가 0.56% 올라서 2,998포인트, 코스닥이 0.32% 올라서 1,00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도 개인들이 팔아서 8,209억 팔았고요. 외국인들은 2,351억 매수, 기관들은 5,787억 순매수. 코스닥은 연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2,835억 순매수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놨는데 IT 개별 종목에 찾아온 산타클로스라고 좀 썼습니다. 그래서 IT 개별 종목들이 세더라고요, 어제. 네, 굉장히 셌습니다. 반도체 장비니 뭐 이런 거. 그동안에 좀 쉬었던 종목들이 네. 거의 뭐 전고점 근처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1월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월까지? 예, 1월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 분위기 그대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 IT 삼성전자 매수로 인해서 지수가 견인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난 속에서 개인 매도로 인해서 상승폭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IT 쪽에 산타클로스가 찾아왔다고 표현드렸는데요. 스마트폰 관련주에 부품, 폴더블, 카메라, PCB, 무선충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반도체 부품과 시스템 반도체 강세를 보였고 최근 들어서 올해 마지막에 들어서 자율주행과 미래 모빌리티 쪽에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 미국에도 참 산타랠리란 말이 있어요? 미국에서 나온 얘기죠. 네, 미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어제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아니, 산타랠리라는 게 미국에서 나온 얘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좀 그렇지. 전으로 해서 막 오르는 게 미국에도 이제 늘 비슷한 그렇죠. 일이 있군요. 연말이 쇼핑 시즌이고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산타가 그렇게 매년 오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산타 랠리가 미국에서도 이런 말이 있나 여쭤봤는데 어제는 뭐 답이 안 나와서 예. 어제 누굴 모셨는데? 어제요? 예. 어제 이선엽 센터장님하고 이선엽 센터장님은 저기 국내파 그 국내 확실한 이제 로컬 한국 시장만을 생각하시는 애정이 있는 분이라 네. 이런 분위기를 보면 오늘 시장 뭐 전망 뭐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크게 변함은 없겠죠. 다만 이제 미국 시장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3000포인트 위로 돌파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가 나오면 다시 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은 올라와서 이제 3000포인트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3000포인트를 좀 돌파하면서 올해 좀 마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말 들어서 우리만이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급속히 좀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은 오늘 저녁 휴장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은 다음 주 30일 날 목요일 날 앞입니다. 그 다음 주 30일까지 방송 제가 아침에 해야 되는 거죠. 잠시 여쭤봅니다. 아, 왜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내가 뭐 말이 확 막히네. 미안해서 어떻게 해. 아니요. 앞에 하는 날이라서.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네. 아니 오늘 저도 그냥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그래서 네.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1월 및 2022년 1분기 강세 섹터 및 테마에 집중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대로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 2주 동안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투자 전략은 보유 종목 비중 예. 그리고 어떤 섹터에 가져갈 것이냐 여기에 이제 집중하면서 가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요즘 특징은 예전에 그 바이오가 오를 때는 너도 나도 나도 바이오 나도 바이오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기존 사업을 하고 있던 데서 원래 자기 사업이 아니고 메타버스하고 연결됐다 그러면 급등하는 그런 유행이 좀 이뤄지고 있어요. 요건 쉽게 끝나는 그런 부분이 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확산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그리고 스마트폰의 복합 기술을 이제 초연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뭐 다른 방송에도 보면 메타버스가 이게 테마이냐 대세로 계속 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지금 요번에 얘기하는 거는 게임주 컨텐츠 이런 것만 위주로 올랐잖아요. 근데 그것은 메타버스라는 전체적인 대세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소위 우리가 4차 산업이라고 연결하는 4차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핵심 키워드가 초연결이잖아요. 네. 근데 메타버스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연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초연결 시대로 가는 거고 그 용어를 메타버스로 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시황에 그 또 내 섹터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초연결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냐? 카메라, MCU, 반도체, 컴퓨팅. 초저지연 통신,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더 이어질이라 저는 지금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카가 22년 9월에 조기 출시한다. 22년이요? 예, 2년 정도 빨리. 이게 그냥 설입니다. 그냥 설이라고 옆에 써놨습니다. 네. 대만 매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이건 좀 오버 같은데. 그러니까 22년이면 내년이잖아요. 그렇죠. 내년 9월에 출시를 하려면 우리 LG전자에서도 할 게 많을 텐데, 그죠? 그렇죠.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예. 아닙니다. 야, 이런 게 확실히 예. 어떤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쌓이면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굉장히 좋은 예. 판단의 어떤 그 틀이 생긴다. 아, 정프로. 그렇죠. 예. 좋습니다. 이건 좀 이건 좀 약간 설레발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신감이 굉장히 많아서. 예, 그럴 가능성이 높죠. 2년이나 조기 출시한다는 건 쉽지 않을 거고요. 아, 그럼요. 예, 근데 이제 뭐 테스트 버전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장은 선반영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이런 뉴스 플로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가 있게 있죠. 이것도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 건데요. 지금 중국이 시한 코로나 확산으로 해서 봉쇄령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이거 혹시 뉴스 화면 하셨나요? 제가 못 들었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시한 공장이 셧다운 얘기가 있었습니다. 삼성의 낸드 공장이 거기 있는데 낸드 생산량이 50%가 여기서 한다고 합니다. 그럼 분명히 이게 뭔가 이게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예, 그런 얘기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동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가동이 됐냐 그랬더니 전면 봉쇄령 하기 전에 직원들을 다 들여보냈대요. 나오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물건을 만들어도 나오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류가 중단되는 그런 역할이 돼서 낸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냐. 그래서 가격 우호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주가에 우호적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생산을 하는데 네. 왔다 갔다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봉쇄했으니까. 그 곧 풀리겠네. 그분들은 그 공장에서 계속 수직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그러네. 네.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돼 가지고 세 가지 뉴스가 있는데 세 가지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에서 NFT 형식의 디지털 미디어 사진집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독특하죠, 이것도요. NFT 형식의 디지털 미디어 사진집? 네, 사진집인데 NFT로 만들어가지고 발행한 거예요, 사진을. 신화통신에서 있었던 독특한 사진들 몇 군데. 아, 신화통신 소유에? 네, 네, 뭐 네. 옛날에 뭐 모택동 사진도 있고 하겠죠. 네, 그런 것들 한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뉴스를 접하면서 네, 네. 이거 뭐 당국에서 뭐 메타버스나 NFT나 이런 쪽에서 규제 쪽에 얘기를 하다가 뭔가 좀 입장 정리가 돼서 이거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 선회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종목이 많으니까 네. 알아야 될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암호화폐 업체들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조건부 승인으로 29개 업체가 사업자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암호화폐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쪽 거래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기 때문에 요 뭘 뭐 때문에 승인을 하고 뭐 때문에 탈락이 됐는지 그걸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꼭 하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고객 확인 제도, 의심 거래 보고, 자금 이동 규칙, 자금 세탁 방지. 요걸 지키라는 거거든요. 요걸 지키지 못하면 허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요걸 지금 이제 승인을 받은 곳이 워너마켓의 네 곳, 우리 빅4라고 하는 네 곳이 승인이 났고요. 코인마켓 거래업자는 20곳이 됐고, 지갑 관리는 5곳이 됐는데, 이것도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워너마켓 거래소는 우리 돈 주고 이 코인을 사고팔고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빗썸이니 뭐 업비트 이런 데죠. 예. 네. 코인마켓 거래업자들은요. 원화로 사고파는 게 아니고 코인으로 코인을 사고 또 코인 그렇게 사고팔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원화의 디파지터는 금융하고 연결을 못 됐겠죠.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저 일종의 물물 교환이네. 네. 그죠? 네. 예, 이제 그것도 안 된 곳은 직업 관리라 그래가지고 있는 이제 코인을 관리하는. 그렇게 5곳에 승리를 났어요. 그래서 네. 29개의 사업자가 통과를 됐습니다. 반면에 러시아 중앙은행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산업 포괄적 금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지불 금지와 뮤추얼 펀드에서 디지털 통화 투자를 금지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이 세 가지를 가져오고 온 이유는요. 제가 코인에 관해서는 전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게 점차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정규화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제도권 안에서 인정되는 거래소와 인정되는 코인 쪽으로 앞으로 가겠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좀 거래를 하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이즈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또 위험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중개형 IS 계좌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300만 계좌가 됐다고 하네요. 요거 지금 일주일 남았지 않습니까? 요거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한도가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왜 이게 지금 빨리 해야 되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좀 드리면요. 연간 한도가 2천만 원인데 올해 계좌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10만 원만 넣어놨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2,990,
2천만 원 더하기 1,990만 원. 그래서 3,990만 원을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계좌에. 아, 일단 계좌만 오픈해 놓으면. 예, 예. 네. 근데 올해 지금 안 하면 내년에 틀면은 한도가 2천만 원이에요. 더 넣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죠. 납입 한도가 2월 낼 수 있어요. 그러니 소액을 넣는다 하더라도 요 계좌를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증권사가 이걸 가지고 서로 이게 경쟁이 됐기 때문에 이거 수수료가 다 무료이고요. 그래요? 이거 개설하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세금 상품. 세금 감면되는 거예요, 저거. 뭐, 그렇죠. 2023년 시행되는 지금 우리 양도소득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양도차익소득세. 그렇게 그렇게 안 하고 이름이 명칭이 일관화됐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로 바뀌었거든요. 금융투자소득세 혜택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저 계좌로 주식 사고 팔면? 이 계좌로 사고 팔면 면세다. 그런데 면세라고 저희들도 광고도 하고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사실 2023년 돼가지고 또 뭐 조율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참 알이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 계좌로 한도 연간 2천만 원, 그래서 5년간 1억까지는 이후에 1억이 100억이 되더라도 이거는 양도차익세, 금융투자소득세 안 낸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이거 계속 광고를 여기 많이 했을 텐데, 많은 분들이 설명을 했을 텐데요. 저런 디테일이 약해 우리는. 많이 설명을 했. 그래서 이거는 계좌 개설을 여러분들이 해놔야 된다라고 저는.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한테 합시다. 저거 뭐 이제. 어? 아니 그렇게 해도 돼요? 예. 부장님한테 개설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요. 아, 이왕 할 거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데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아, 사실인데. 해달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해, 저기. 네. 자존심은 내려놓으세요, 그거. 아니, 그게 뭐, 또 어느 증권에서 똑같은 건데, 뭐. 네, 똑같은 겁니다. 저는 아, 이거는 어쨌든, 전 금융사 하나만 할 수 나도 솔직히 없거든, 저거. 어, 저도 없는 네. 것 같은데. 전 증권사에 하나만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증권사 직원은 모두 다 터졌습니다. 저도 해놨습니다. 아, 좋은 그래? 상품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 네. 다음 주까지죠? 예, 예, 그 안에 해야지. 이게 또 나비한도 2월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로 좀 갑시다, 그러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볼 때 교보증권 영업부에 쭉 줄 서가지고 그 NFT로 사진 찍어놔. 줄 서 있는 거. 어, 중개형 ISA. 그냥 온라인으로 네. 핸드폰으로 보시면 돼요. 아, 비대면으로요? 비대면으로 중개형 ISA 계좌 개설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그냥 하시면 되고요. 네, 네. 증권사 하나만 할 수 있죠? 전 금융사에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쓰시는 데 그냥 하시면 됩니다. IRP랑 또 다른 거죠? 네, 다른 겁니다. 아, 왜 자꾸 이렇게 밀어내려 그러세요? 예? 아, 우리가 하겠다는데 자꾸. 자, 네, 감사합니다. 거인충 생기는 감독이. 네. 지금 네, 짧게 좀 하겠습니다. 네. 금융위에서 빅테크의 강력하게 감독 시사 얘기가 있었습니다. 2022년 업무 보고에 빅테크 그룹의 감독 체계 도입 검토를 하면서 은행 규제 동일하게 감독권 행사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데가 지금 네이버 카카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뉴스를 갖고 온 이유는요. 부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조심하자는 의미로 가져온 게 아니고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서 실제로 어떤 규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이 나오고 나서 주가는 오히려 좋아질 수 있어요. 그 전에는 흔들리지만. 이런 규정들의 이슈들을 좀 많기 때문에 그쪽을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반도체가 좀 좋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요. 내년 2분기 DDR5 DRAM 지원하는 CPU 출시한다. 인텔에서. 요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DDR 교체 주기에 맞물려서 관련 산업의 개선이 기대가 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월드뱅크에서 중국 성장률 내년 2020년 5.1%로 5.4에서 5.1%로 하향했습니다. 그래서 IF 글로벌 IB들이 하향 지시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를 규제와 부동산 위협을 좀 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뉴스플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반도체 좋고 또 시장이 뭐 요즘에 또 올라가고 하지만 항상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이 뉴스를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BDI가 최근 19년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BDI 그 발틱 우림지수 엄청 급등했다라고 많이 계속 그렇죠. 들으셨죠. 네. 이거 2019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 BDI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 드리는 게 아니고요. 뭐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던 가격은 전부 다 정상적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가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주식 시장도 그렇고 원자재 가격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 어떤 산업의 섹터나 어떤 가격을 보실 때
팬데믹을 기준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움직였냐 안 움직였냐 아니면 회귀하느냐 이렇게 좀 보시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참고로 좀 말씀도 드렸습니다. ISA는 그 직장인들만 가입 가능한 건 아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누구나? 예. 알겠습니다. 종합소득세가 자영업 하시면 되죠. 예, 그런데 종합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예. 종합소득세가 일정 부분 이상 되는 그 금융소득 조합과세가 있죠. 예. 종합소득세가 아니고 그게 일정 부분 이상 되는 부분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인가? 그러니까 아주 이건 그러니까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은 항상 부자분들은 좀 안 되게 돼 있죠. 형님은 어렵겠습니다. 뭐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어. 뭐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습니까? 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은 가입이 안 되는. 네. 근데 네. 뭐 제가 보기에는 왜 말씀을 좀 첨부선물해서 말씀드리면요. 이게 이제 가족별로 한 명 한 명이 다 돼요. 아. 한 명 한 명 다 되기 때문에 세 분이 있으면 1억씩이면 3억이 우리 자산, 우리 가정에서 3억을 투자하는데 면세 혜택을 받으면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세제 혜택이 나온 상품이 제 기억에 한 10년 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 오랜만에 나온 거거든요. 그런 세제 혜택이나 이런 특판 상품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이죠. 아, 우리가 사실 저 2%가 안 프로가 하는 그 백브리핑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다 자세히 설명해드렸다고 하니까 네. 네? 어젠가 뭐 하여튼 꼭 그걸 보십시오. 네. 네. 자, ISA로 이사합시다. 그래서 네. ISA.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인가 그 금액은 얼마든 상관없는 거죠? 2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2천만 원 이상을 넣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2천만 원까지만 되는 거죠? 예, 2천만 원 한도. 2천만 원 넣는데 이게 네. 주식으로 불어가고 2,300 관계 없다니까. 아니, 관계 없습니다. 불입금 기준으로. 불입금 기준으로. 2천 넣는데 막 1억 대고 이래 상관없다. 상관없다니까. 그래도 비과세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네. 올해장 마무리하는 날까지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